아시다시피 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첫 페이지부터 읽지 않습니까? 쭉 읽어나가다가 영 이상한 곳에 도달했습니다. 출애굽기, 예, 여기죠. 저는 성경 말씀은 진리다. 뭐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진리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를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은근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내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지. 예. 여러분 사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별로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병 남은 그저 즉시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의사한테 가죠. 하나님이 뭐 내 병을 치료한다는 건 실감이 안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이러면은 좀 어울리는데 병을 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질병이 왜 생겼냐? 그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면 하나님 뭐를 사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하시면은 뭐도 사하시는 거예요? 질병도 사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이 돼요. 자, 그러면 질병이 발생하고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면 죄라는 것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치유 저기는 치료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어는 사실 치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료와 치유를 혼돈해가지고 치유도 그냥 치료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 치유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슨 말과 같은 말입니까?
구원과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원어에는. 자,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되는 거고, 병이 생긴 것도 죄 때문에 생겼고,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면은 왜요? 질병이 치유된다.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제 문맥으로 봐서는 딱 들어맞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는데 저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저걸 수긍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무엇이길래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냐. 또 죄를 사하면 왜 질병이 치유가 되느냐. 여러분 혹시 성경에 이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면 질병이 낫는 장면 어디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요한복음 6장 9장이구만요. 그렇죠. 마태복음 예.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9장. 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파워. 죄를 사할 수 있는 힘, 권세가 그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내가 죄를 사하는 파워가 있는 것을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뭐 하는 겁니까? 병을 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 병 나았지. 그러므로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하는 거 알겠지?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굴죠. 병을 고쳐버린 거죠. 바로 병을 고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맞아떨어져야 맞아떨어져. 그렇죠. 맞죠. 죄를 사하면 질병이 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낫는 것은 뭐예요? 죄를 사했을 때 질병이 낫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질병 낫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암 걸렸다가 뭐 하나님도 모르고 병 낫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게 이제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병 많이 낫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 교회 댕긴지 모르겠는데, 폐암 걸려서 뭐 이제 나왔대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 또는 죄 때문에 질병이 세상에 들어왔다느니,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요. 네. 현실적으로는 죄사하고 병난 사람들, 죄사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그렇죠. 예. 교회 안 나가고도 병 잘 났던데 뭐. 여러분, 저는 의사로서 참 성경이 진리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죄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다. 우선 이 말부터 한번 과학적으로 증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어요? 죄가 뭐길래 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오냐 이거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으로 이해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말을 죄를 지은 대가로 뭐예요? 벌을 받으니까 병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오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저는 과학도로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죄 지으면 뭐 병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식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보면 그건 안 어울려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 뭐 자식 혼 좀 놔봐라. 너 병 좀 걸려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냐. 그러면 여러분 우선 저는 의사로서 일단 질병을 좀 확실히 이해를 해보자. 내가 이 전공한 분야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공부하니까 그럼 질병을 잘 들여다보면 혹시 죄 때문에 이렇게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질병을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고 교인이 된 것이 1982년 1월 달입니다. 1월 17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좀 레위기 이런데 뭐 신명기 이런데 들어가 보니까 문둥병자 뭐 병자 환자가 있으면 그 시대에는 그 유대에는 의사가 없었더라고요.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 네. 제사장한테 데리고 간다는 말은 제사장이 그 환자를 누구에게 소개시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개시켜. 그러니까 의사를 소개시켜서 결국 제사장한테 가면 하나님이 그 환자를 병을 낫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의사라는 직종이 없어. 과연 누가 의사예요? 하나님이 의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네. 여러분 안식일 교단에 건강기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강기별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의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현미가 병을 고친다 이런 게 아니라 채식이 병을 고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뭐예요? 의사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기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밝히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 그런 거 자 이제 그것이 이번 이 기간 동안 이슈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저는 아
과연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뭐요? 의사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 말이 입발림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그렇다.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의 건강 문제와 신앙 문제가 어떻게 해요? 따로 따로가 아니라 서로 뭡니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병이 나도 고칠 수도 모르고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자, 질병. 그러면 우리가 질병 중에 제일 심각한 질병이 암입니다. 그렇죠. 암. 요새는 우울증도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유전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세포에 어떤 변질이 생기는 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세포에 뭐예요? 변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세포의 변질은 왜 생기냐? 그러면 세포를 좀 들여다봐야죠. 그렇죠? 세포도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것은 그 컴퓨터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무엇대로 작동한다는 겁니까? 프로그램대로. 세포 속에도,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도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르죠.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정상이면,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이면 세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예요. 정상적인 세포예요. 그럼 병든 세포라는 말은 무엇에 문제가 생긴 세포라는 말입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세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병든 세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뭐냐 하면은 정상 건강한 세포의 유전자가 엉망으로 변질이 돼서 아주 괴팍한 세포로 된 것이 암세포입니다. 과연 맞아요? 암이라는 병도 결국 알고 보면 뭐가 변질됐다고?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최근 여러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20세기 말 1990년도부터 쭉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이제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잠깐 보십시다. 유전자 지도.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사실상 완성. 이게 불과 8년 전입니다. 2003년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지도를 보시면은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여기 염색체란 거는 하드입니다. 하드. 우리 컴퓨터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염색체라는 하드가 23개 있습니다. 그 23개 속에 각종 프로그램이 유전자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은 1번 하드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때 알츠하이머는 여기, 전립선암은 여기, 대장암은 여기, 폐암은 여기, 당뇨병은 여기.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이 전부 뭐예요? 뭐의 변질이에요?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병은 결국 유전자의 뭐예요? 변질이다. 자. 질병은
유전자의 유전자 변질이다. 그렇다면 죄가 뭐를 한다는 겁니까? 죄가 유전자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사해버리면 유전자 변질이 어떻게 해요? 회복된다는 얘기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흥미진진하네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의학을 같이 연구하면 이렇게 성경하고 의학하고 착착착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바로 이거를 공부하는 거. 성경과 뭐예요? 이 건강, 생명, 이것이 쫙쫙쫙쫙 맞아 들어가는 것을 생명신학, 전 바이오테올로지라고 합니다. 바이오테올로지 혹은 건강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죄가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유전자 변질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유를 밝히고 그다음에 성경하고 또 맞춰 봐야죠. 그렇죠? 근데 유전자 변질에는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구조적 변질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 변질이 있습니다. 구조적 변질이라는 것은 유전자 구조 자체가 변질되는 거죠. 프로그램 자체 변질이 일어나서 아주 그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망가져서 작동을 뭐요? 안 하는 거죠. 이 구조적 변질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뭐예요? 파괴력에 의하여 유전자 구조 자체가 파괴가 되고 그것이 그래서 변질이 오는 거죠. 그럼 유전자의 구조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공기 오염으로 인한 뭐 물 오염, 뭐 음식 오염으로 인한 발암 물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소위 유해산소 또는 이걸 뭐라 그래? 활성산소, 옥시젠 라디컬 이라는 이런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돼서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구조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자, 그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 당분이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기름 연료니까 연료가 타면 뭐가 생산돼요? 이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옥시젠 라디컬. 그렇죠? 이 활성산소는 부산물이 생긴데 이 부산물이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가서 미토콘드리아도 파괴시키고 세포막도 파괴시켜서 세포를 죽이고 결국은 뭐예요? 가서 유전자도 손상시켜서 유전자 변질을 일으켜서 구조적 변질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켜. 그렇다면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죄가 활성산소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파괴시키고 변질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전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유전자의 구조인데 보세요.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딱 때리니까 유전자가 지금 쪼개져요, 안 쪼개져? 그렇죠. 깨집니다. 구조적으로 손상이 갑니다. 아셨어?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직진하지 않고 급좌회전을 하면 이 활성산소가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은 물과 산소로 변해버립니다. 예. 네. 근데 이 물과 산소로 변해, 활성산소로 하여금 물과 산소가 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 SOD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SOD. 예. 이 SOD라는 물질은 간에서 생성됩니다. 간 세포를 열어보면 이 SOD라는 물질을 생성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여기서 이제 재밌는데 아, 죄는 그래서 만약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는 직진하지 않습니다.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 SOD가 직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뭐라고? 이 활성산소가 직진해서 세포에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뭐라고요? 이 SOD라는 물질입니다. 이 SOD가 생산이 되면 쫙 생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요? 좌회전시킵니다. 일로 와 해가지고서는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SOD를 탁 만들어 놓고 그렇죠?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병이 생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유전자가 손상돼서 병이 생길 수 있고 SOD가 생산이 되면 no problem 문제 없어. 자 그럼 이 SOD가 생산이 되려면은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간세포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 간세포가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돼. 네,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작동을 안 하면 SOD가 생산이 안 되고 그러면 활성산소는 일로 가는 거죠. 아하, 유전자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길 수 있느냐, 뭐예요?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는 SOD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말이죠. 야, 이거 증명해내면 재밌겠습니까? 안 재밌겠습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작동하지 못하겠다. 그럼 죄하고 유전자 작동하고 상관이 뭐예요? 있을까? 예. 네.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신학이라고요? 예. 네. 바이오 테올로지입니다. 바이오. 예. 네. 바이올로지하고 뭐예요? 테올로지하고 신학하고 합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심리학하고 생리학은 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 부릅니다. 바이오사이콜로지. 심리학은 옛날에 심리와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와 그 바이올로지와 그 다음에 사이콜로지, 심리는 서로 따로 노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상의 결과예요? 영혼 불멸설의 결과입니다.
우리 과학계가 영혼불멸설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분리시켜버린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바이올로지가 뭐예요? 사이콜로지를 영향을 미치고 사이콜로지가 바이올로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사이콜로지입니다. 이제 대개 유명 미국 유명 대학의 심리학과는 그 이름이 그냥 사이콜로지, 디파트먼트 사이콜로지가 아니고 디파트먼트 어떻게 업 바이오사이콜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학도 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의사라 그래 자기가. 그러면 바이오사이콜로지, 바이오피올로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의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그거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의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알려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조적 변질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 변질이 와도 이 유전자는 기능을 발휘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유전자가, 여러분 공장에 기계가 탁 고장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듯이 유전자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질은 전혀 없이, 손상은 전혀 없이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작동하던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어떤 파괴적인 영향이 없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유전자가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려요. 네, 참 이 놀라운 얘기죠. 유전자가 꺼져버려. 그래서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의 대부분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암이란 질병은 구조적인 유전자의 구조적인 변질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능적인 변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병들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 이런 질병들은 알고 보면 구조적인 변질은 뭐예요? 유전자 구조적인 변질 전혀 없어. 그런데 멀쩡한 유전자가 기능을 안 해. 자, 우울증은 뭐가 생산이 안 되는 병입니까? 안 기쁘니까 엔돌핀이 생산이 안 되는 병이죠. 그럼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 속에 있거든요. 그 뇌세포 속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게 우울증이다. 죄는 우울증을 유발합니까? 예? 네? 죄 지어놓고 기쁠 거 없죠. 그렇죠? 죄를 딱 지어놓으면 기쁨이 넘칩니까? 죄는 기쁨을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아, 이제 비슷하게 나갑니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유전자를 꺼버리는 기능이 뭐예요?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우울증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렇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밉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우울하다. 증오심은 우울하게 합니까? 네. 증오는 죄입니까? 하! 이제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증오라는 죄를 범하면 유전자가 뭐예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죄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이렇게 유전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겠지. 그러면 암으로 한번 가봅시다. 암으로. 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우리 의사들이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항상 저 활성산소가 생산됩니다. 아시겠어요? 생산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직진하면 매일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매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수의 암세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생기고 어느 날은 많이 생기고 어떤 날은 조금 생기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려 안 걸려? 매일 암에 걸리고 있는데 그 매일매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길래 매일매일 암에 걸려요? 죄인이니까. 이야, 죄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기정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봅시다. 근데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우울증 환자 아니래도 매일매일 어느 순간에는 우울해져요, 안 해져요? 아, 특히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또 우울증 그래요. 말도 하기 싫고 웃기도 싫고. 네. 아시겠어요? 일시적으로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버려. 그래서 엔돌핀 안 나오면 밥맛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왜 그래요? 위장에서, 위장세포 속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같이 꺼져. 죄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꺼지게 해요.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증거. 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암 환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게?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 죽입니다.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를 우리가 T세포라고 부르죠. 그렇죠? T세포. 이게 이제 암세포. 이 T세포 안에는 무슨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냐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가 켜지면은 자연항암제를 이 T세포들이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면 T세포가 이제 왕성하게 작동할 때는 이렇게 원래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눕적해지면서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촥촥 뿌려주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폭삭 주저앉아서 죽는다 이거죠. 죄사함을 받으면은 암세포는 죽고 죄는 뭐예요? 암세포를 죄는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자연항암제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꺼버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일 수 없게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연 죄 때문에 T세포 속의 유전자,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면, 증오하면, 너무너무 분노하면 엔돌핀 유전자 꺼져야 안 꺼져요? 예, 소화물질 유전자 꺼져야 안 꺼져요? T세포 유전자도 꺼집니다. 과연 죄는 뭐예요? 질병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죄가 증오라면은 증오하는 마음, 증오심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려요? 이 증오심을? 증오심을 제거해주면 유전자가 켜져서 어떻게 해요? 암세포 죽여서 병이, 암이 날 수 있다라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래서 실제로 죄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이 뭐예요? 생겼고 아까 마태복음 9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그래놓고 중풍병자 보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죄 사했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딱 맞는다. 그렇죠? 자, 이제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 죄 짓기 싫어지겠죠. 항상 죄의 사함을 받고 싶어지겠죠. 실제로 도덕적이 아니야, 도덕적이. 예. 많은 크리스천들은 지금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기 때문에 벌 안 받으려고 뭐예요? 회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질병, 실제로 죄 때문에 내 몸 안에 변화가, 유전자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 이래야만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를 뭐예요? 죄를 사하셔서 예.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증오심,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증오심을 제거해 주실 수 있고 그것이 제거가 되면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예. 놀라운 얘기죠. 예. 이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참 미미한 안식일 교단이지만 이 교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기별을 주신 것이 그것이 건강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신 목적 자체를 오해해버리는 거죠. 우리 교단에다가 채식기별을 주셔서 그 채식을 하면 병이 뭐예요? 낫는다. 고기를 안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누가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죠. 의사가 빠져버렸어. 하나님이 진짜 의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건강기별을 주셨는데 우리는
의사가 빠진 현미가 의사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일곱 의사가 있다, 뭐 여덟 의사가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 빼놓고. 우리는 아주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를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교단 차원에서 무슨 바벨론에서 나왔다 그러고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우리의 생명, 건강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교회 건강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아 죄가 질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발생시킨다. 이제 여러분 확신이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과학적으로 무슨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아, 이 증오심이라는 영적 증오심은 결국 누가 준 거니까 악령이 준 거니까 그렇죠 마귀가 준 거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혹은 그 다음에 막 정신적 혹은 뭐예요 혹은 심리적 즉 요소가 유전자를 뭐예요? 변질시킨다. 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영적인 것에 뭐예요? 반응하거든요. 유전자는 DNA라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무엇에 반응해요? 영적인 것에 반응한다. 차. 놀라운 발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영이 무엇을 조절한다? 유전자를 조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유전자. 야, 기상천외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이. 그래서 영이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고 또 영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과학적으로 뭐요? 옳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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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참 재밌는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안식일 교단에만 이런 건강 기별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확신이 갑니다. 건강기별, health message, 건강기별을 주셨다는 것은 자,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건강기별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사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악령은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킨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령은 우리에게 증오심을 주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질투심을 주고 걱정근심을 주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그래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러면 영이 유전자를 조절한다. 이 굉장한 얘기인데 이 가운데 과정을 여러분이 조금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 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유전자라는 그런 화학 물질 DNA라는 DNA에 불과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까? 예, 이 과정이 이제 아주 재미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내년에 그 신대원에서 그 무슨 학기라 그럽니까? 예? 아, 계절 학기. 예. 예.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과정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이 과정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줄여서 간단하게 그 과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야,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인가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 건강식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물을 먹이고 이렇게 뉴스타트를 시켜가지고 병이 탁 나면 환자들이 역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 유전자를 회복시키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히도 역시 채식이 좋더라. 역시 현미가 좋더라. 이렇게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고 현미와 채식 이런 것들이 건강 우상이 돼버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이제는. 예.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기별을 피조물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그런 기별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깨어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깨어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죄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말, 하나님이 의사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도록 우리가 믿지를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 잠재의식, 우리 무의식 속에 그거를 성경이 그렇게 써놓은 것을 도저히 믿기 힘들도록 하는 어떤 뭐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선입견, 기존? 네, 기존관념,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잘 안 믿깁니다. 하나님의 의사라는 말, 죄가 죄의 결과로 병이 들어왔다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뭘까요? 그것이 영혼불멸설입니다. 그것이 영혼불멸설입니다. 왜? 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유전자를 작동시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디에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시작부터. 어디에? 성경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1장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거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뭘 선언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유전자를 뭐예요? 작동시키는 자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선언하세요?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화학 물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 속에 DNA라는 화학 물질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유전자를.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 작동해요,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작동 안 합니다. 유전자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죽은 흙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말은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하기 뭐예요?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런 관념이 없으면 우화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 지금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를 뭘로 취급합니까? 우화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뭘 몰라서 그래요. 이거부터 근본적인 이 설명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화 취급하는 그런 학자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신학. 그렇죠? 건강기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과연 영적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암 환자가 돼서 뉴스타트에 와서 그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그 신학자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믿게 되겠습니까? 안 믿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창세기 진짜로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남은 교회에 주신 기별이 건강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심각한 기별입니다. 이거 놀라운 기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 꺼진 유전자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living soul, 살아있는 뭐예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영혼분,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불멸설은 그것이 성경에 확실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조정하고 켜주는 것은 무엇이다?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다 꺼져 사람 죽어. 그 나갔다가 영혼이 잠깐 천당 갔다가 너가 올 차례가 아니니까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아가 해서 병원에 와서 어떻게 해요? 영혼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유전자가 켜집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왜? 우리 속에는 뭐 나 자신에 뭐가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뭐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 속에 말씀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니 영혼불멸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싹 무시합니다. 생명은 무엇 속에 있다? 우리 혼이다. 그러므로 그래서 성경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가 들어오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내가 증오심을 품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불립니까? 사랑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아닙니까?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죄 아닙니까? 네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너는 정령코 뭐요?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 아니다. 네 생명은 네 속에 있는 혼이기 때문에 그거 따먹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분리되더라도 뭐라고요? 결코 죽지 뭐요? 안하다.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으로부터 2장, 3장은 그 이슈가 뭡니까? 생명 이슈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지금 살아있지만 나하고 관계가 있어서 나로부터 생명을 받고 살아있는 줄 알아라. 분리되면 뭐예요? 정령코 죽는다.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네가 가진 생명하고 상관없다. 분리돼도 뭐예요? 안 죽는다. 창세기 2장 3장의 메인 이슈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냐? 하나님이 생명이 뭐예요? 아니냐가 이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 사상을 모르면 우화죠. 뭐 우화.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면 생명을 더 이상 받지 못하니까 유전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꺼져 버릴 것이고 죽는다 이거죠. 사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안 죽어. 자, 오늘 여기서 끝납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무슨 책이라고 부릅니까?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부터 뭐예요? 무슨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쟁투의 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남은 교회 하나님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체험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비를 주시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안식일도 일하는 날이냐 안 하는 날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판결짓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안식일이 과연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만 그래야 안식일에 신문을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극의 복 하나님이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요? 영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신 그 속에 생명이 넘치는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신문 보고 안 보고 그 문제가 뭐요?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부어놓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풍성히 받는 날입니다. 풍성히 받는 날.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과연 의사시다는 이슈를 여러분 일단은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전자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변질을 가장 잘 치료하실 수 있는 의사이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 기별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확실히 의사시며 정말 사단이 주는 우리 속에 넣어준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면 질병은 확실히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집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며 그 생명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신다면 우리의 꺼져있던 유전자는 다시 켜지고 사단이 와서 다시 꺼버린 유전자도 주님께서 그 죄를 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다시 생명을 넣어주신다면 유전자는 켜져서 질병은 치유받게 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우리부터 확신해서 이 세상에 전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